취임 1주년 맞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늘 오전 청사 앞에서 짧은 소회를 밝혔는데 자 1년 전 취임식 때 발언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. 법무부의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Justice입니다.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 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. 법무부의 일은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거잖아요. 저는 1년 전에 이걸 처음 시작할 때 그 일을 참 잘하고 싶었거든요. 근데 지금 또 너무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잘하고 싶습니다. 많이 부족하지만 잘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 못지않게 저를 비판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. 혹시 부족한 부분은 어떤 게 있었다고 보실까요? 법이 제대로 통과되지는 못했잖아요. 제가 국민들께 뭐 설명하거나 그럴 때 좀 부족한 점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거 외에도 뭐 많겠죠. 오히려 잘한 걸 찾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 저의 기본 업무는 뭐 국민과 또 국회를 설득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차분한 마음으로 잘하겠습니다.